10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从现在我们要开始讲解的是马太福音的第十讲。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今天的本文是马太福音的第十二章。 장명은 안식. 章的大意是这样的，安息。 첫째, 안식일에 대한 교훈. 一是对于安息的教训。 1절로 8절입니다. 1到8节。 두 번째, 안식일에 병을 고치심. 二是安息日里医治疾病。 9절로 23절. 9到23节。 세 번째, 바리새인들의 회방.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회방을 책망하심. 三是毁谤，指责巴利赛人的毁谤。 24절로 37절. 24到37节。 네 번째, 세대를 책망하심. 第四是谴责世代。 38절로 45절. 38到45节。 다섯 번째, 주의 모친과 동생들. 五是主的母亲和弟兄们。 46절로 50절입니다. 46到50节。 자, 이제 마태복음 12장 1절 읽으세요. 네, 马太福音的12章1节我们开读一下，是那时耶稣在安息日里从麦地经过，他的门徒饿了，就拽起麦穗来吃。阿门。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세밀한 부분까지 세칙을 만들었습니다. 那法利赛人是这样的，以至于律法上的一切细微的部分，他们都知道非常的详细。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他们禁止了在安息日里拽起麦穗吃。 그러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但是门徒在安息日里拽起麦穗吃并不是扭曲这违背律法了。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참 비난을 했습니다. 那二节我们可看到这些，就是法利赛人对耶稣做了诽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 비난했습니다. 而且又毁谤了这主耶稣的门徒在安息日里做了不当做的事情。 바리새인들은 계명보다 사람의 유전을 더 귀중히 여겼습니다. 那法利赛人呢，相比诫命，把人的遗传当作更为可贵。 3절로 4절 읽으세요. 네, 三到四节我们读一下，是耶稣对他们说：“经上记着大卫和跟随他的人饥饿之时所做的事，你们没有念过吗？这怎么进了是神的殿，吃了陈设饼？这饼不是他跟从他的人可以吃，唯独祭司才可以吃。”阿门。 예수님께서 다윗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습니다. 主 예수 对 다윗 进行做说明。 다윗이 노비라는 동네에 갔을 때 거기 제사장을 통하여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就是说大卫啊到这俄伯之城的时候呢，是从一个祭司长所吃这陈设饼、陈设桌上的饼、陈设饼。 그 진설병은 보통 사람은 먹지 못합니다. 这个陈设饼啊是普通人是不能够去吃的。 제사장만 먹습니다. 只有祭司长才能去吃。 사무엘상 22장 9절로 10절. 사무엘상的22章的9到10节。 그러나 그 제사장이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시장한 다윗에게 먹을 걸 주었습니다. 但是这位祭司长啊，曾经怎么的，就是说向神请教之后，而把这个陈设饼给这大卫吃了。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是得了神的许可之后，才把这陈设饼给了大卫。 5절에는 제사장이 안식일에 안식을 범하여도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습니다. 那么就是说第五节是什么呢？就是说这在安息日里，就是说律法上所记着，当安息日里祭司在殿里犯了安息日，那也是没有罪的。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열심히 봉사해야 됩니다. 因为祭司长在安息日当中要热心的去侍奉。 민수기 28장 9절로 10절. 민수기 28章的9到10节。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주 예수는 안식일之中的主人。 7절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那七节就是说了神怎么的喜爱连续。 외부적인 제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비입니다. 那外部性的祭祀固然是重要的，但是比这更重要的是慈悲。 사랑과 긍휼입니다. 是爱和连续。 8절 말씀 읽으세요. 네, 八节话语我们读一下，是因为人子是安，人子是安息日的主。 인식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 예수就成了 안식, 주 예수是 안식일의 주. 예수님은 당신의 뜻대로 안식일을 주장하십니다. 나 주 예수 안저 지일의 주장 안식일. 또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而且在基督的里面才有真正的 안식.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 주 예수는 将 진정의 평안을 赐给我们, 진정의 안식을 赐给我们的一位. 성도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참된 안식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나 성도当进入这耶稣的里面去享受真正的安息. 이사야 56장 3절로 7절입니다. 이사야 56장的3到7节. 세상에 아무것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심령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참된 행복이 아닙니다. 即使你在世界当中啊拥有了很多，但是你心中没有安息的话，就不是真正的幸福。 전도서 5장 10절로 18절입니다. 전도서 5장 10到 15节.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在旧约的时代，安息日是星期六。 토요일을 제 7일이라고 그렇게 말도 합니다. 而且也把这星期六称作是第七日。 신약 시대에는 이 안식일이 주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而且在新约的时代呢，这个安息日进行，就是说变迁为变更为是主日了。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해 되는 날 쉬셨습니다. 那在旧约的时代是这样的，主在这神在六日里进行创造，第七日进行休息了。 그러나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첫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但是在新约的时代呢，我们现在持守的是第一。 히브리서 4장 7절로 10절. 히브리서 4장의 7到 10节. 히브리서 7장 18절. 히브리서 7장 18절. 옛 계명을 폐했다 그랬습니다. 나 旧的 계명 이미 폐취了.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나 주일은 주 예수 부활之日. 마태복음 28장 1절. 마태복음 28장 2节. 또 이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다시 오순절之日나 성령 지신 降临了. 그 오순절이 바로 주일날입니다. 오순절就是 주일. 사도행전 2장 11절. 使徒行传 2장 11节. 또 주일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습니다. 而且在主日神给启示了. 계시록 1장 10절. 启示录 1장 10节.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겠습니다. 所以我们今日呢，当去圣洁的持守主日。 안식 세계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要进入安息的世界。 이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这第四诫命是关乎安息日的诫命。 이건 중요한 계명입니다. 这是重要的诫命。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날 이 안식 세계에 들어가서 심령의 평강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所以我们在主日里啊，当进入这个安息之中，让我们的心灵享受这个平安。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在主日里，我们要蒙受恩典，要得着新的力量。 이제 9절로 10절 읽으세요. 네, 9到10节我们读一下，是耶稣离开那地方，进了一个会堂，那里有一个人枯干了一只手，有人问耶稣说，安息日治病可以不可以？意思是要控告他。 사람들이 예수님을 송사하려고 하였습니다. 나 人们都 控告 예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가 물어봤습니다. 他们就问在安息日里医治病是不是可以。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라 이렇게 주장했지요. 나 法利赛人是这样主张的，在这安息日里医治疾病是违背律法。 여기 11절로 13절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我们思想一下11到13节的话语。 예수님께서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졌다면 건져내야 되지 않겠느냐 말했습니다. 나 주 예수는 这样说话的，你们中间虽有一只羊啊，但安息日掉在坑里的时候不把它往上捞上来吗？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那在安息日行善事是好的。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병중에 있는 사람을 고쳐 주었습니다. 意思就是说医治了在病中之人。 영혼을 살려내는 거 이건 선한 일입니다. 那拯救灵魂，这都是属良善之事情。 그리고 이런 손 마른 사람 회복시켜 주는 거 이거 좋은 일입니다. 而且这医治枯干了的手医治了他，这也是良善。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를 썼습니다. 但是法利赛人要致死耶稣的缘故在这里计谋。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주耶稣医治多人的疾病。 16절 말씀. 16节话语我们读一下是这样的，16节是又嘱咐他们不要给他们传名，不要给他传名。예수님에 대하여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공개적으로 나타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那耶稣嘱咐不要公开性的呈现他。 아직 공적으로 나타낼 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因为现在还不到时候来公然的显现自己。 그리고 전도에 방해가 되겠기 때문에 나타내지 말라고 경계하였습니다. 因为是有碍于这传道的缘故，就是说不要，就是说传开他的名，以此做警戒。 17절로 18절. 네, 18到17节我们读一下，是这是要应验先知以赛亚的说，说看哪，我的仆人，我所拣选，所亲爱，心里所喜悦的，我要将我的灵赐给他，他必将公理传给外邦。阿门。 이것은 이사야 42장 1절로 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这是运用了以赛亚书的42章的1到3节。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한 종이십니다. 主耶稣是神所拣选的仆人。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이십니다. 是神所爱的。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수님에게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하여 복음을 이방 사람에게까지 전파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이제 19절 읽으세요. 네, 19节我们读一下，是他不争竞，不喧闹，街上也没有人听见他的声音。阿门。 예수님은 다투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那耶稣没有争竞，而且是也没有喧闹。 들리지 않았습니다. 而且是在街上也没有进行，有他听见他的声音。 떠들썩하게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也不喧闹。 이것은 고요하고 은밀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这是在什么呢？是在寂静，而且是在隐秘之中在传讲福音。 은밀한 골방에서 은혜를 능력을 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而且在隐秘的内房啊，尽心接受神的能力，而且进行做事。 그러나 거기에 생명 운동이 일어나가고 있습니다. 但是在这其中却有着生命的做工。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양육할 때에도 은밀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那主耶稣在隐秘之中也是，就是说在成就这十二个门徒。 떠들썩하게 광고하지 않았습니다. 没有喧嚷，没有做广告。 그래도 이 생명 운동이 사방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但是这生命的做工却传向四方。 이제 20절 말씀. 네, 20节话语我们读一下，是压伤的芦苇它不折断，将残的灯它也不吹灭，等它实行公理，公理就得胜。 우리는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입니다. 我们都是像这要压伤的芦苇。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인생입니다. 如同是将残的灯。 하나님께서 우리 상한 심령을 싸매 주십니다. 但是神包裹我们这受伤的心灵。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이 건져 주십니다. 神拯救这些软弱的人生。 구원해 주십니다. 并且拯救。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입혀 주십니다. 神将能力和力量怎么的披戴在我们身上。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를 끝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而且神为了拯救我们人生之缘故，而且拯救是拯救到底。 승리할 때까지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是直至得胜为止。 21절. 네, 21节我们读一下，是外邦人都要仰望他的名，阿门。 이제는 이방 사람도 그 이름을 바라리라 그랬습니다. 那说现在人外邦人也要仰望他的名。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돼서 이방 사람도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就是福音呀，要传遍这个世界，而且一邦人呢也要进行相信这名的缘故。 예수님께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주耶稣医治了眼瞎的和耳聋的。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예수是大卫的后裔。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증거했습니다. 而且作为大卫的子孙的来见证这个旨意。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见证福音。 24절 말씀. 네, 24节我们读一下，是但法利赛人听见就说这人赶鬼，无非是靠着鬼王别西伯。阿门。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고 비난했습니다. 25절로 26절. 这若撒旦赶逐撒旦呢，就是自相纷争，他的国就站立得扎的。
他的国怎能站立得住呢? 아멘. 사단도 사단을 서로 분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단之间也不会进行自相纷争. 마귀가 마귀를 쫓아내지 않습니다. 魔鬼也不会驱赶魔鬼. 그러면 어떻게 마귀 나라가 세워지겠느냐 반문했습니다. 那在这里反问了，这魔鬼的国就是这样，怎么怎样才能站立得住呢？ 27절 말씀. 第二十七节，我们读一下：是我若靠着别西伯赶鬼，你们的子弟赶鬼，又是靠谁呢？这样你们就断定你们是，就这样你们就断定你们的是非了。 여기 너희 아들들은 바리새인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这里的你们的儿子指向的是弟子。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那法利赛人的门徒他们也进行驱鬼的。 마가복음 9장 38절. 마가복음 9장 38节。 사도행전 19장 13절. 사도행전 19장 13절. 28절 읽으세요. 네, 28절을 읽으시죠. 我若靠着鬼的灵赶鬼，这就是鬼的国临到你们了. 아멘.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았다고 말씀했습니다. 那主耶稣在这里说了，他是靠着圣灵而进行赶鬼的. 예수님은 마귀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은 것이 아닙니다. 那这主耶稣并不是靠着鬼的能力进行赶鬼的. 29절 말씀. 네, 29节我们读一下是人怎能进壮士家里夺取他的家具呢？除非先捆绑那壮士，才可以夺取他的家财。 아멘. 강한 자를 결박하고야 그 집안에 있는 세간을 빼앗아올 수 있습니다. 那把壮士就是说把壮士怎么的？就是说就是把壮士弄倒之后，才能够把家的家具进行抢夺。 강한 자는 마귀를 가리키고. 这里的壮士指向的是魔鬼。 여기 세간 물건은 마귀에게 잡혀 있는 사람을 가리키고. 这里的家具指向的是被魔鬼所俘虏的人。 예수님은 마귀를 결박하였습니다. 예수是俘虏了这些魔鬼。 그리고 마귀에게 잡혀 있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건져내십니다. 而且主耶稣拯救了被这魔鬼所俘虏的一切人。 30절 말씀. 네, 30节我们读一下是不与我相合的就是敌我的不同我收据的就是分散的。 아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那法利赛人是不与耶稣同在的人。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是不与耶稣同合的人。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마귀의 종들입니다. 那不与耶稣相合的乃就是魔鬼的仆人。 31절로 32절. 네, 31、32节我们读一下是：所以我告诉你们，人一切的罪和亵渎的话都可以赦免，唯独亵渎圣灵总不得赦免。凡说话干犯人子的，还可得赦免；唯独说话干犯圣灵的，今世来世总不得赦免。 아멘. 여기는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这里是有关乎受到圣灵的毁谤罪。 성령 회방죄는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 회방죄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고의적으로 죽을 때까지 계속 반항하는 죄입니다. 就是说直至到死啊，就是说明明知道是圣灵的做工，但是直至对抗到底的，就是圣灵毁谤罪。 성령을 고의적으로 계속 성령에 대하여 반항하는 죄. 是故意的、持续的、不断的反抗圣灵的做工。 중간에 성령을 회방하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성령 회방죄가 아닙니다. 那起初是对抗这圣灵，但是圣灵的做工，但是后期悔改了，那这就什么呢？这就是不属这圣灵的毁谤罪了。 예를 들면은 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은 더 이상 환자가 아닙니다. 那比方举个例子说什么呢？就是得过疾病的人呢，他是从病中好了，他不再就是病人了。 죽을 때까지 예수 믿지 않는 거 이것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那直至到死不相信耶稣的，这就是圣灵的毁谤罪。 이것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这就是不能没有去重生之人。 그래서 우리 믿는 신자들은 믿다가 타락할 수 있습니다. 那我们信者呢，信的当中啊，有可能会堕落。 그러나 결국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당에 갑니다. 但是结果呢，悔改之后呢，就可以上到天国。 33절. 네, 33节我们读一下是这样的：你们或以 你们或以为树好，果子也好；树坏，果子也坏。因为看果子就可以知道树。 아멘.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那耶稣是驱赶了鬼。 예수님은 선한 열매를 맺혔습니다.
那耶稣是结出了良善的果子。34절로 35절. 네, 34, 35节我们读一下，是毒蛇的种类呀，你们既是恶人，怎能说出好话来呢？因为心中所充满的，口里就说出来。善人从他心里所存的善，就发出善来；恶人从他心里所存的恶，也就发出了恶来。阿门。여기성령회방제에대해서다시히브리서10장 26절. 那圣灵的毁谤罪，我们再提供一下经节，就是希伯来书的10章26节。요한일서5장 16절. 요한일서5장 16节. 여기이제예수님께서바리새인들에게독사의자식이라고책망하였습니다。那么在这里啊，主耶稣就是说责备这些法利赛人是毒蛇的种类。독사는마귀입니다。毒蛇是魔鬼。마귀이바리새인들은마귀의자식들입니다。这法利赛人是属魔鬼的子女。그들은악을쌓고결국은악이나오게합니다。他们累了恶，所出的也都是恶。악한사람은악이나오게되어있습니다。那可恶之人就会生出恶来。우리는선을심고선을거두어야되겠습니다。我们要种善，我们要进去收善。선을품고선을내보내야되겠습니다。我们要怀揣是善，而且所出也应该是善。36절로 37절。네36、37节我们读一下，是我要告诉你们，凡人所说的闲话，当审判的日子必要句句供出来，因为要凭你们的话定你为义，也要凭你的话定你有罪。阿门。무익한말을하면나중에심판받습니다。那说无益之话的时候呢，最终会要受到审判的。사람에게속에있는것이말로나옵니다。那人中心中所有的就会口中就出来。선한것을품으면선한것이나오고。那你怀出，就是说怀善的话，所出也就是善。악한것을품으면악한것이나옵니다。怀恶的时候呢，所出也会尽都是恶了。그러므로우리는참으로의로운말을해야되겠습니다。所以我们所说一切之话当出于义。또의로운생각을해야되겠습니다。而且我们的心思也要出于义。우리의언행심사가말과생각과행동이선한길로걸어가야되겠습니다。我们的言行举止呢，一定要走向良善。잠언16장 32절。箴言16章32节。마음을다스려야됩니다。这要怎么的去看守好我们的心？잠언4장 23절。箴言4章23节。마음을지켜야됩니다。要持守我们的心。38절。38节我们读一下，是这样的，当时有几个文士和法利赛人对耶稣说，夫子，我们愿意你显个神迹给我们看。阿门。바리새인과서기관과바리새인들은표적을좋아했습니다。那这是文士和法利赛人是喜欢神迹。그러나예수님께서는요나의표적밖에는보여줄표적이없다고하였습니다。主耶稣是这样回答的，是除了这先知约拿的神迹以外，再没有神迹可给你们看。39절에는악하고음란한세대라고하였습니다。而且39节说了，是一个邪淫淫乱时，一个是邪淫邪恶淫乱的时代。이건하나님을떠난세대입니다。这是离开神的时代。야고보서4장 4절。雅各书4章4节。하나님을떠난세대에요나의표적밖에보여줄표적이없습니다。就是离开神的这个世代呀，除了约拿的神迹以外，没有神迹可再给他们看了。요나의표적은예수님이3일만에부활한다그것입니다。那约拿的神迹是什么呢？主耶稣三日之后会进行复活的意思。예수님은우리를위해서십자가에죽으셨다가3일만에살아났습니다。那主耶稣是为我们的缘故死在十字架上，三天之后才进行复活。이것이요나의표적입니다。这就是约拿的神迹。예수님께서살아날것을가르쳐줍니다。主耶稣在这里指教了他将要复活。이것이이적이고표적입니다。这就是神迹和异迹。무엇이이거표적입니까？神是什么是神迹呢？우리예수님이이세상에오신것이표적중의표적입니다。那我们的神迹来在我们的耶稣来在这个世上，就是神迹中的神迹了。우리를위해서죽으시고살아나신것이표적입니다。为我们死，为我们生，这也是神迹。두번째로는우리가예수믿는것이표적입니다。第二是我们信上耶稣，这属神迹。세번째로는우리가예수님의형상을닮아가는것이표적입니다。第三是我们效法这耶稣的形象是神迹。41절읽으세요。那41节我们读一下，是这样的，41节我们一同看，是当审判的时候，尼尼微要起来定这世代的罪，因为尼尼微人听见约拿所传的就悔改了。看呢，在这里有一个比约拿更大。阿门。심판때니느웨사람들이예수님당시세대사람들을정죄하리라그랬습니다。那么在这里说了，是尼尼微世代要起来定这世代的罪。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요나보다도 더 큰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那耶稣是什么呢？是比约拿还要更伟大，是神的儿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도했는데 듣지 않습니다. 那就是神的儿子向那世代的人进行传讲福音，他们确实没有听。 그러므로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받습니다. 所以说，那时代的人在神前要受到更大的审判。 42절 말씀. 네, 42节话又我们读一下，是在审判的时候，在审判的时候，南方的女王要起来定这世代的罪，因为她从地基而来，要听所罗门智慧话。看到在这里有一人比所罗门更大。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저 남방의 女王啊, 又听这所罗门智慧之话的缘故而。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那主耶稣是伟大，是胜过所罗门。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是神的儿子。 아,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말을 듣고도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这一般的王啊，听到所罗门的话，他就进行悔改了。但是耶稣之时代的人听了耶稣的话，竟没有去悔改。 열왕기상 10장 1절. 왕上 10장 1절. 오늘날도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정죄를 받습니다. 那今日也是没有接受这耶稣向他所传讲之福音的，就是要被定大罪。 귀한 진리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那听到可贵之真理之后呢，还是不悔改的话呢，他会受到大审判。 예수님이 직접 와서 전해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을 받습니다. 而且主耶稣亲自而来进行传讲福音，他们却没有听的，要受更大的审判。 오늘날도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 더 큰 심판을 받습니다. 那今日也是没有接受这福音的，要受更大的审判。 43절. 네, 43절读一下，是污秽离了人，污秽离了人身，在无水之处，无水之地过来过去，这寻求安歇之处却寻不着。阿门。 여기 물 없는 것은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这无水之处是什么呢？是没有幸福的地方。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没有生命的地方。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没有福音的地方。 그래서 물이 있는 곳은 생명과 영생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那么有水之处是什么呢？是有永生、有幸福、有福音的地方。 귀신도 생명 있는 곳을 찾고 싶어 합니다. 那这鬼也喜欢是找生命的地方。 44절 말씀. 44节话语我们读一下，是这样的。于是说，我要回到我所出的屋里去。到了就看见有空闲，打扫干净，修饰好了。阿门。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那鬼出去之后呢，又重新的再进来了。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습니다. 而且那房子打扫的干净，整理的也好。 회개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这是有悔改经验的人。 마귀가 있다가 도망가는 집입니다. 这是有魔鬼居住了，但是魔鬼被驱逐去的一个空闲。 아,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했습니다. 但是里面却没有能够去侍奉神。 그러므로 마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所以说魔鬼呢就进去了。 우리가 회개한 다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我们悔改之后呢，我们当去侍奉耶稣而进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要受到圣灵的引导。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악해집니다. 但是信了耶稣之后啊，就是说悔改之后呢，就是说不迎接着圣灵的话呢，我们就会怎么的更恶起来。 45절. 네, 45节我们读一下是这样的，45节我们看一下，便去拐带了，并去另带了七个比自己更恶的鬼来，都去住在那里。那人幕后的情况比先前更不好了，这邪恶的时代也要如此啊。 그 빈집에 일곱 귀신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说这个空闲之地方的屋子啊，就是说有七鬼要进去。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집에 마귀가 들어갑니다. 这没有侍奉，没有就是服侍好这耶稣的，就是说心中啊有七鬼魔鬼要进去。 그래서 전보다 일곱 배나 악한 사람이 됩니다. 믿다가 타락한 사람은 더 악합니다. 믿다가 타락한 사람은 더 흉악해집니다. 那就是说，信完之后啊，信了途中堕落的人呢，他会变得越发的凶恶起来。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이 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所以说，我们的信者呀，要常常进行侍奉耶稣而进行。 성령의 감동과 주장을 따라가야 됩니다. 我们要受到圣灵的感动和主张。46절로 47절.
46节我们读一下，是耶稣还对众人说话的时候，不料他母亲和他弟兄站在外边要与他说话。有人告诉他说：“看哪，你的母亲、你的弟兄站在外边要与你说话。”阿门。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주 예수 지금 指教了话语。 그러므로 모친과 동생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那在这里，他的母亲、他的弟兄来要取出他。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这里的耶稣的母亲和耶稣的兄弟啊，来想抓住耶稣。 마가복음 3장 21절. 마可福音 3장 21节。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他们听见了有关乎耶稣的这所闻。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那这里呢，这耶稣的母亲和弟兄呢，成为是魔鬼的仆人。 그때 예수님은 나가보지도 않았습니다. 那这时候耶稣也没有出去看。 모친과 동생들이 사탄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然后他的母亲、他的弟兄在做撒旦的事情。 그러므로 누가 예수님의 모친이고 동생들이냐 하고 말했습니다. 却说了是谁是我的母亲，谁是我的弟兄。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주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했습니다. 而且说是凡遵行我天父旨意的人才是我的弟兄和我的母亲了。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那信了耶稣之后按着神的旨意去生活的人才是耶稣的母亲和耶稣的弟兄。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자가 참으로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所以说我们真正跟随真理的人才就是真正的耶稣之兄妹了。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을 강의하겠습니다. 13장은 비유. 3章13章的大意是这样的比喻。 첫째로 씨 뿌리는 비유. 一是撒种的比喻。 1절로 9절. 1到9节。 두 번째 비유의 목적. 二是比喻的目的。 10절로 17절. 10到17节。 세 번째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석. 第三是撒种比喻的解释。 18절로 23절. 18到23节。 네 번째 가라지 비유. 四是荆棘的比喻。 24절로 30절. 24到30节。 다섯 번째 겨자씨 비유. 五是芥菜的比喻。 31절로 32절. 31、32节。 여섯 번째 누룩 비유. 六是笑的比喻。 33절. 33节。 일곱 번째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其实按比喻说话的理由。 34절로 35절. 34、35节。 여덟 번째 가라지 비유의 해석. 八是荆棘比喻的解释。 36절로 43절. 36到43节。 아홉 번째 보화 비유. 第九是就是说珍宝的比喻。 44절. 44节。 열 번째 진주 비유. 十是珍珠比喻。 45절로 46절. 45到46节。 열한 번째 그물 비유. 十一是网的比喻。 47절로 50절. 47到50节。 열두 번째 깨달은 자의 사명. 十二是明白者的使命。 51절로 52절. 51到52节。 열세 번째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 받으심. 第十三是耶稣从故乡当中得着排斥。 53절로 58절. 53、58节。 이제 1절 2절 읽으세요. 네, 13章的一下节目读一下是当那一天耶稣从房子里出来坐在海边有许多人在那里聚集他只得上船坐下众人都坐在岸上阿门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으시고 많은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那主耶稣坐在海岸上指教了多人。 여기 13장에는 비유로 일곱 가지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那十三章是这样的，是有七大比喻作为写记的。 여기 3절부터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从第三节所出现的是撒种的比喻。 여기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这里撒种者撒种的人是耶稣。 전도자들은 예수님을 수종드는 자들입니다. 这些传道者是侍奉耶稣的。 씨는 하나님의 말씀. 这总是神的话语。 누가복음 8장 11절. 路加福音 8章 11节。 여기는 네 가지 마음밭이 나옵니다. 这里出现的是四种地。 첫째로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第一是路边的。 이것은 마음이 완고하고 복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这是什么样的地呢？心里顽固，不接受福音。 그래서 이 길가는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입니다. 所以是路旁的，这是心里僵固。 완악한 사람입니다. 是心里顽固的人。 여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这里鸟飞来吃尽了。 이 새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这鸟象征的是魔鬼。 19절에 나옵니다. 19节出现。 이제 5절로 6절 읽으세요. 네, 5到6节我们读一下是这样的，有落在土浅石头地上的，土既不深，发苗最快。
这日头出来一晒，因为没有根，就枯干了。阿门。 밭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这地指向的是人的心境。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这里说是土浅，土迹不深。 겉에는 흙이 있는데 속에는 돌이 많습니다. 那表面上是土，但是里面都是石头。 아, 그러므로 해가 내리쬐을 때에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립니다. 所以日头一出来晒的时候呢，因为是没有根，就枯干了。 여기 이 두 번째 사람은 그 환난과 핍박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교회 나오기를 좋아합니다. 때로는 교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환난이 있을 때 도로 교회도 안 나옵니다. 이 사람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밭, 씨, 길가에 떨어진 씨, 여기 돌짝밭에 떨어진 씨, 이 밭은 둘 다 다 중생하지 못했습니다. 那落在路旁的，就是说路旁的地，还有这是还有这个是，就是说石头地，这两个地都是没有得着重生的地。 여기 돌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관념입니다. 这里的石头指定是固定的观念。 잘못된 지식입니다. 错误的知识。 세상의 풍속 습관입니다. 世界的风俗习惯。 잘못된 지식. 错误的知识。 잘못된 종교. 错误的宗教。 그 과거의 잘못된 사고방식과 고정관념. 那就是说过去的错误的思想观还有观念。 교만. 骄傲。 이런 것들이 바로 돌밭입니다. 这等的都是属乎是石头地。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역사할 때에 자기하고 안 맞아요. 所以说这福音是做工的时候和自己就不相符起来。 자기가 이제까지 아는 지식과 사고방식하고 맞지 않습니다. 那从时而来自己拥有的知识和思考的方式有所不同。 그때에 이런 잘못된 지식을 버리고 복음을 받아야 됩니다. 那这时候当撇弃你那些就是错误的知识，当领受福音。 근데 오히려 복음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但是反而他却排斥福音。 7절 말씀. 七节话用我们读一下，是有落在荆棘里的，荆棘长起来把它挤住了。阿门。 여기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那这里是有落在荆棘之中。 가시떨기 밭이 있습니다. 有荆棘地。 여기 가시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입니다. 这荆棘地是这样的，是世界的财力和财力的诱惑。 말씀을 듣지만 염려 때문에 재리의 유혹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虽然听是话语，但是因为忧虑的话，因为这财力之忧虑的话，不能忧虑的缘故，不能结出果子。 누가 보면 8장 14절. 루가복음 8장 14절. 세상에 향락에 빠집니다. 那就是陷在世界的享 욕심에 빠집니다. 陷在贪心之中。 그래서 이 가시로 기운이 다 빠져나갑니다. 所以因为荆棘的缘故，他的力气全部耗尽。 이 가시로 정력과 에너지가 다 빠져나갑니다. 而且从这其实说靠着这个荆棘啊，他的一切的能量都要耗尽出去。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다. 但是确实是信的人。 근데 믿음의 열매가 없습니다. 但是确实没有信的果子。 한 손에는 하나님을 붙잡고 한 손에는 세상을 붙잡습니다. 他一手是抓着神，一手是抓着世界。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열매를 없습니다. 所以水果是没有信心的果子。 여기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구원은 받긴 받아요. 那第三种坐在荆棘地里的，他虽然是蒙着了拯救。 그러나 열매가 없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是羞耻的得救。 이것은 구약 시대의 롯과 같은 사람이에요. 这如同是旧约时代的罗德。 아브라함은 옥토와 같은 사람이고. 这亚伯拉罕就像是沃土一般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입니다. 亚伯拉罕罗德是财力和神之间进行并列的侍奉。 8절 말씀. 네, 八节话用我们读一下，是又有落在豪土里的，就结实，有100倍，有60倍的，30倍的。 좋은 땅은 옥토입니다. 这豪土就是说是沃土。 하나님 말씀을 듣고 확실히 깨닫습니다. 听了神的话语之后呢，有切实的明白。 누가복음 8장 15절. 路加福音 8장 15节。 그 말씀이 생명이 됩니다. 这话语就成为生命。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습니다. 所以就结出100倍、60倍、30倍的果子。 우리도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我们的心境也就像这豪土一般。 예레미야 4장 3절. 예레미야 4장 3节。 온유하고 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비에 새겨서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말씀대로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9절에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였습니다. 영의 귀가 열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10절로 11절 읽으세요. 10到11节，我们读一下。使门徒进前来问耶稣说：“对众人讲话，为什么要用比喻呢？”耶稣回答说：“因为天国的奥秘，只叫你们知道，不叫他们知道。”这阿门。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那主耶稣他用比喻来做说明是有原因的。 여기 천국의 비밀은 복음입니다. 这里天国的福音，这是福音。 복음은 택한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불택자들은 복음을 받아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에게 알고 믿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第十二节话，要么读一下：是凡有的还有加给他，叫他有余；凡没有的，连他所有的也要夺去。阿门。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됩니다. 那有的人会什么呢？就是说绰绰有余。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네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那这里有余，这是什么呢？就是说，他这是信心，持守信心非常好的。 없는 자는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那没有的指向的是不能够去相信的人。 13절 말씀. 네，十三节话又读一下，是所以我用比喻对他们讲，因是因他们看也看不见，听也听不见，也不明白。 아멘。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귀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那肉身的眼睛，肉身的耳是所不能听。 영의 귀, 영의 눈으로만 신령한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只能是用灵耳灵眼才能看见这听见属灵的事情。 이사야 당시의 사람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那以赛亚当时的人呢，说听了他们也是不明白。 보아도 알지 못했습니다. 看了他们也是不明白。 왜냐하면 그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입니다. 因为他们的心已经是顽硬的缘故。 이사야 6장 9절로 10절입니다. 이사야 6장 9到 10절。 그들의 심령이 어두워졌습니다. 他们的心灵幽暗起来。 그들은 불택자입니다. 他们是不拣选者。 가라지입니다. 他们是荆棘。 그러므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신령한 눈이 띄었습니다. 신령한 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기 18절로 23절까지는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18到23节撒种的比喻，主耶稣在进行讲明说明。 이제 여기 24절로 30절까지는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那这是24到32节所出现的是荆棘的比喻。 여기 이제 24절 읽으세요. 네，24节我们读一下，是耶稣又设个比喻对他们说，天国好像人把好种在，天国好像是人撒好种在田里。 좋은 씨를 뿌렸는데 거기에 가라지가 나왔습니다. 那撒下的是好种，但是却出现了荆棘。 그래서 종들이 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물어봤습니다. 所以这仆人就问主子说，这些荆棘是从哪里来的？ 원수가 그렇게 했다고 하였습니다. 主人回答说，这是仇敌所做的。 그러면은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那就问说，要不要掳出这些荆棘呢？ 그때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그랬습니다. 那这时候是等着收割，等当收割的时候要把它怎么的收，就是说。 가라지는 추수 때에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这是荆棘啊，等着这秋收的时候再审判的意思。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这撒种的人是耶稣。 밭은 세상입니다. 这地指向的是世界。 좋은 씨는 택한 백성입니다. 好种指向的是所拣选的百姓。 38절이죠. 네，38节。 여기 추수꾼은 천사, 세상 끝에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那么在这里说，在世界的末了，这些秋收的指向的是天使。 여기 원수는 마귀입니다. 这里的仇敌指向的是魔鬼。 그리고 천국은 지상 교회를 가리킵니다. 而且天国指向的是地上教会。 가라지는 악한 자, 불택자를 가리킵니다.
那这些荆棘指向的是不拣选者。 이와 같이 곡식도 자라나고 가라지도 자라납니다. 如同庄稼成长，而且是荆棘也在成长。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가라지입니다. 那耶稣的12门徒当中啊，加略犹大就属于荆棘了。 우리는 가라지가 교회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我们要促使啊，不得让这荆棘来主张这个世界教会。 그러므로 곡식을 잘 키워야 되겠습니다. 所以要好好的培植庄稼。 가라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要怎么的谨慎，不要受到这些荆棘的影响。 마귀는 곡식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려넣습니다. 那魔鬼是在庄稼的中间呢，撒下这些荆棘。 그러므로 가라지를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所以我们当谨慎这些荆棘。 31절로 32절 읽으세요. 네, 31到32节我们读一下是这样的，31到32节是他又是个比喻，对他们说，天国好像一粒芥菜种，有人拿去种在田里，这原是百种里最小的，等他长起来，却比各样的菜蔬都大，结成了树，天上的飞鸟来宿在他的枝上。阿门。 겨자 씨 비유가 나옵니다. 这里有芥菜种的比喻，이 지상 교회 운동을 가리킵니다. 겨자 씨는 씨 중에 작은 씨 중에 하나예요. 那芥菜种呢是在菜种当中是极小的一个。 그런데 이 겨자 씨를 심으면 나중에 사람 키만큼 자라납니다. 但是把它种下去的时候呢，最终它就长成，就是说像人的，就是说身高一般的，就是说身高一般那么大。 그러나 이 겨자 씨는 작지만 생명이 있습니다. 但是芥菜种虽小，但是它有生命。 그러므로 이 복음의 씨는 이와 같이 위력이 있습니다. 所以这福音之种呢，它是如此是有威力的。 생명력이 있습니다. 它有生命力。 창성합니다. 它是昌盛。 하나님의 말씀은 미미한 것 같아도 결국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사람 키만큼 자라납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입니다. 복음이 처음 시작할 때에는 미약합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통하여 시작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 교회가 창성해지고 막 커지고 번창합니다. 但是最终这个教会呢是非常昌盛起来繁盛起来。 복음은 창성하고 성공합니다. 那福音是这样的昌盛起来而且最终会成功。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我们的神是看内人的中心。 보잘것없는 겨자 씨도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就是说很不起眼的芥菜种，但是里面是有生命的。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력 있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而且是我们有生命力的信仰是非常重要的。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고 하였습니다. 而是飞鸟会来宿在它的枝上。 마가복음 4장 32절. 마커福音 4장 32节。 세상 사람들이 와서 의지하고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就是世界之人呢，也是来想投靠做依靠的生活。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덕 보려고 해요. 교회의 덕을 보려고 합니다. 那么这世界上的人呢，也想来靠着是教会。 교회를 통하여 유익을 보려고 합니다. 他们想通过这个教会得着益处。 교회가 세상에게 유익이 됩니다. 那教会呢，是这给世界是带来益处的。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도 교인들이 이 세상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那韩国初代教会史的时候，也是他帮助了很多世界。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中国也是一样。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宣教士而来。 복음을 전했습니다. 传讲福音。 병원도 세웠습니다. 树立医院。 고아원 양로원도 세웠습니다. 树立了孤儿院。 어려운 사람 도와줬습니다. 养老院，而且是帮助了贫乏之人。 학교도 세웠습니다. 树立了教会。 이렇게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에 청교도들이 왔습니다. 那美国的清教徒来了。 처음에는 작은 세력이었습니다. 起初是小小的势力。 그러나 나중에는 이 교회가 많이 번창했습니다. 但是最终这个教会呢是非常的繁盛。 세계적으로 큰 나무가 된 것 같습니다. 如同是在世界之上，它是一棵大树。 그래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이 미국의 덕을 보고 삽니다. 所以说世界诸多大多国家都是靠着什么的美国而进行。 이렇게 복음은 창성합니다. 如此福音就是这样昌盛。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과 유익을 줍니다. 而且能够赐给别人有益，赐给别人帮助。 이제 33절.
33节我们读一下是这样的，他又对他们讲个比喻，说天国好像是面笑，有妇人拿来藏在三斗面里，只等全坛都发起来。 누룩 비유가 나옵니다. 这里有笑的比喻. 누룩은 지상교회를 지상교회를 부패하는 요소를 가리킵니다. 这笑指向的是地上教会的腐败性. 이단과 죄를 상징합니다. 指向的是异端和罪. 갈라디아서 5장 9절. 갈라디아서 5장 9절. 고린도전서 5장 6절. 고린도전서 5장 6절. 마태복음 16장 6절. 마태복음 16장 6절. 또 여기 여자는 세상주의를 가리킵니다. 而且这里的女人，这里的妇人指向的是世界主义。 여기 가로는 영의 양식을 가리킵니다. 这里的面指向的是灵里的粮食。 그래서 이 교회가 이런 이단과 죄로 인하여 부패하게 될 수 된다는 것입니다. 所以这些教会呀，因为这些异端的缘故，会变得腐败起来的意思。 마태복음 16장 11절. 마태복음 16장 11절. 그러므로 우리는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所以我们当把笑提取出去。 교회에 누룩이 들어오지 않도록 신신학 신비주의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要不至于是异端进入到这教会之中，比如说神秘主义啊等等。 또는 이 누룩 비유는 복음이 급속히 확장될 것을 상징해 줍니다. 而且在这里的笑呢，它也是象征着这个福音会迅速的进行扩张下去的意思。 아,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넣으니까 금방 전부 부풀게 되었습니다. 那笑放进面团里的时候呢，三斗面速食的就发起来了。 다른 면으로 해석하면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될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那另一种解释是这样的，就是说福音会速时间之内进行传变下。 복음이 신속하게 예,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就是福音会神速的进行传开。 34절로 35절에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那三十四五节所说的是以比喻来做。 34절로 35절. 네, 34、35节是这样的，它是怎么的解释做比喻？ 네, 시편 78편 2절을 인용했습니다. 나 시편의 78편의 2절. 예수님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주예수是为了应圣经的缘故而进行做了比喻。 하나님 예수님은 택한 백성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那这耶稣所说是为了所拣选的百姓能听懂的缘故而用比喻进行说话。 36절로 40절까지는 가라지 비유를 해석한 것입니다. 那36到这46节所说的是43节所说的是什么呢？是荆棘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那主耶稣给门徒讲解了这比几句是荆棘比喻的解说。 네, 그다음에 41절로 42절 읽으세요. 41到42节，我们读一下是这样的，就是人子要差他的使者，把一切叫跌倒的和作恶的从他的国里挑出来，丢在火炉里，把那里的人又哀哭切齿了。 하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那只是说行不法分子呢，主耶稣要进行。43절。 神要进行全然的审判。43节我们读一下是，那时义人在他们的父的国里要发出光来，像太阳一样，有耳可听的就应当听。 여기 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这里的义人是指向听神的话语之后而切实明白的。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他们是持守话语的人。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납니다. 那这等人在天国像太阳一样光芒起来。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납니다. 那只有将数多的人呢引导在正路当中的人，他是会光芒起来。 다니엘 12장 3절. 다니엘이 12장 3절. 여기 귀 있는 자는 영의 귀를 말합니다. 在这里有耳的指的是灵耳。 우리는 영의 귀를 통하여 신령한 진리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我们要通过灵耳要听这些真理的话语。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我们要明白这怎么的，就是说明白真理，知道之后要进行做顺服。 여기까지. 열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次我们结束第十讲。 감사합니다. 感谢大家。